시련과 고독의 땅이라고 불리는 라틴 아메리카의 최근 역사,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현대사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논란을 일으키는 동시에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역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대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어 뭐야? 응? 뭐지? 뭐야? 왜 그랬죠? 어 뭐야? 좀비야? 아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어? 에? 에? 이게 뭐예요? 뭐 아픈 거 아니에요? 퍼포먼스인가? 퍼포먼스. 실제로. 에? 진짜 심각하다. 어. 왜 이렇게 저렇게 멈춰 있죠? 뭐야, 남랑 특집이야? 뭐야? 에이? 에이? 영화 아니에요, 이거? 영화 아니에요. 영화 아니고 실제 이야기. 실제 이야기예요? 예. 실제 장면으로. 저 연기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진짜로? 저 연기가 아니야? 어머나. 뭐야, 무슨 일이야?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로? 뭔가 후유증 같은 느낌인데? 어, 금병이나 뭐. 아니, 근데 그 병이 있으면 보통 집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길 가다가 멈춰서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누워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서 있는 게. 아니, 저 정도면은. 거리를 다니면 안 되는 상태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렇죠. 네. 병원에 있을 법한 분들이 지금 길거리를 행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매우 심각한 상태인 듯 보이는데요. 마치 좀비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맞아요. 장면이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펜타닐 이라는 약물에 취해 있다는 건데요. 아, 마약이에요? 마약? 예. 아. 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나도. 2020년과 2021년에 교통사고, 총기 사고 등을 제치고 코로나 감염을 빼면 미국인 사망 1위 의 원인으로 등극했을 정도랍니다. 사실 미국은 20세기 초 이래로 아편, 마리화나,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마약에 침식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 위험한 마약들 대체 다 어디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것일까요? 야. 21세기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이웃나라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입니다. 국제 마약계에 말하자면 양대 산맥과도 같은 나라인데요. 맞아요. 유명하더라고요.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이제 마약 밀매 조직들의 존재 때문에 매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나라나 도시 목록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위험한 국가로 만든 마약 조직의 활동과 그 역사적 배경을 벌거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마약의 제국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 걸까요? 그 인연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세기 후반에 멕시코의 시날로아라는 서쪽에 있는 지역에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인들이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 중국인들은 어떻게 멕시코에 오게 된 걸까요? 뭐 노동하러 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자리를 일종의 찾아서? 세계적인 지역 간의 이동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이른 세계화 시대에 태평양을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멕시코의 서부 해안지대, 페루의 친차섬까지 이렇게 여러 곳으로 이주했고요. 철도 건설에 투입되고 농업 노동자로 활동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 지역에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가져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아편? 있겠죠. 양귀비 그렇죠. 같은. 예, 양귀비. 아편 양귀비 종자였다고 아. 하는데요. 아편 전쟁에서 배운 그 아편. 예. 오늘날 멕시코 마약의 역사는 중국인들이 가져온 아편 양귀비 종자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에서 19세기 말부터 아편이나 마리화나가 재배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노래 가사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안 씨. 네. 네. 라쿠칼라차 노래 잘 알고 계시죠? 어, 그럼요. 예. 혹시 앞부분 살짝 들려주실래요? 그, 라쿠칼라차, 라쿠칼라차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r. 마리화나. 예. 가사에 마리화나라는 단어 들어가 있어요. 마리화나. 이제 라쿠칼라차라고 예. 하는 게 번역을 하면 바퀴벌레라는 뜻. 예, 바퀴벌레죠. 바퀴벌레가 피울 마리화나가 없어서 걸어갈 수가 없다. 없다. 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아. 와 이거를 어렸을 때 그렇게 신나게 불렀던 거야? 아, 아니, 제가? 그러니까 멜로디는 되게 익숙한데 가사를 처음 들었어요. 사실 이 노래의 배경을 보면 1910년대에 멕시코에서 벌어졌던 큰 혁명과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노래에도 나올 정도로 멕시코에선 아편이나 마리화나의 복용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는 미국과 멕시코 간 두 나라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이 매우 느슨한 편이어서 이 마약들은 미국으로도 흘러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서북부 지역이라 할까요? 또는 중북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서 1970년대 초부터 생아편, 마리화나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마약 밀거래업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 체계는 매우 단순한 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판매하고 운송하는 구역을 가리켜 플라사라고 불렀는데요. 영어식으로는 플라자라고 할 수 있죠. 플라사. 당시 플라사의 규모는 작은 마을이나 도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와. 그러다가 국경 도시 티와나가 마약의 유입 경로로 자리 잡게 되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리화나의 양은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면은 당시에 그 미국 사람들이 저 그 마리화나를 얼마나 키운 거예요? 전체 마리화나 소비량의 50%에서 60%가 멕시코산이었고 마리화나를 그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150만 명을 넘었대요. 150만 명? 예. 엄청 많이 만들었죠. 네. 이 시기 마리화나가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는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던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였을까요?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 히피 문화인가요? 히피네 히피 문화. 네. 사진 보니까 바로 히피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는 모양인데요. 히피 문화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자유로운 복장, 또 평화를 상징하는 꽃. 기성 질서에 대한 도전 또는 전쟁 반대 그리고 마리화나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당시 젊은이들은 너도나도 마리화나를 많이 복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마리화나뿐 아니라 다른 마약 복용도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당시 미국이 여전히 치르고 있었던 역사적인 전쟁 베트남 전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전쟁터에서 뭐 여러 가지 부상을 통해서 굉장히 아프면 결국 그걸 참기 위해서 진통제를 이제 맞게 되겠죠. 그런 마약성 진통제에 익숙해져 있던 참전 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마약을 끊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커졌던 것인데요. A congressional report has estimated that 10 to 15% of American servicemen in Indochina are heroin addicts. 이런 모습을 매우 불편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네. 예, 예, 대통령. 닉슨 대통령은 1971년 6월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America's public enemy number one in the United States is drug abuse. In order to fight and defeat this enemy, it is necessary to wage a new all-out offensive. This will be a worldwide offensive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sources of supply as well as Americans who may be stationed abroad wherever they are in the world. 국가 차원에서 나선 거네요. 그렇죠. 얼마나 심각하면 대통령이 저걸 지금까지 하겠어요. 마약 거네요. 근절을 위한 얼굴 표정이 어때 보이죠? 너무 어두워요. 굉장히 단호해 보여요. 네. 그의 발표문에서도 확인됐듯이 이 마약에 대처하는 닉슨 대통령의 태도는 매우 강력했죠. 매우 강경했고 마약을 공공의 적 1호, 퍼블릭 에너미 1호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결국 닉슨은 1969년에 미국 멕시코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고 또 멕시코인들의 이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차단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특히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1973년 7월에 이 조직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어? 바로 DEA. 라고 하는 DEA. 마약 단속반. 그러니까 마약 전담 번역을 하면 미국의 마약 단속국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따로 생길 정도로. 예. 미국에서는 이 DEA가 엄청 잘 알려진 조직이에요? 그렇죠. 뭐 드라마 미드를 보면 항상 I talk to the DEA and they said they're good. 그 항상 저런 그런 약자도 나오고. 경찰보다는 뭐 또 다른 군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 가서 어떤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갑자기 카르텔의 보스를 검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미국의 마약 단속국이 1976년에 멕시코 군인 1만 명을 지원하게 된다. 바로 콘도르 작전입니다. 콘도르 작전을 통해서 미국의 DEA는 멕시코의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마리화나 초목에 제초제를 뿌리는 방식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으로 1977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3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마리화나 밭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 시사 주간지 기사 내용에 코카인은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이다. All American Drug.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이 강한 눈보라처럼 몰아친다. 코카인에게 붙은 일종의 별칭 같은 게 화이트 레이디. 맞아요. 것이죠. 화이트 레이디 있죠. 네. 그리고 당시 포드사 연 매출이 약 370억 달러였는데 미국 내 코카인 정 매출이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그 대기업 매출 수준이랑 비슷한 거네요, 진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코카인이 크랙이라는 형태로 미국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건데요. 이 크랙은 기존 코카인과는 달리 흡입하는 즉시에 환각 효과가 나타났고 중독성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격이 좀 더 저렴했기 때문에 부유한 이들이 아니어도 구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2년에서 1985년 사이에 미국에서 크랙을 사용한 사람들이 160만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It's just like, you know, getting cookies at a store. You know, you can go anywhere and get it. Let's go, let's go. Take them, move in. Get out of ground, here we go. Each one of those is what? $20? Is this yours? It's everybody's. What do you mean it's everybody's? I've been trying to stop, okay? I've slowed down a lot. But it's not just something I can just stop and do right then and there, you know? I'm sorry. I'm not like everybody else. I just can't go and stop. I'm not just broken. 미국이 그럼 뭔가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어요? 예, 1980년대 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 역시 강력한 마약 단속 정책을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Drugs are menacing our society. 37 federal agencies are working together in a vigorous national effort. And by next year, our spending for drug law enforcement will have more than tripled from its 1981 levels.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마약 정책의 특징은 군사화와 공급 축소였습니다. 한마디로 마약 생산지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예 마약 재배 단계부터 싹을 자르는, 즉 원천 봉쇄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 문제에 레이건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 낸시 레이건까지 나서게 되는데요. There's a drug and alcohol abuse epidemic in this country and no one is safe from it because it's aimed at destroying the brightness and life of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United States. And when it comes to drugs and alcohol, just say no. So, won't you join us in this great new national crusade? Just say no. Just say no. 이게 마약 대치 노래예요? 일종의 캠페인 영상인데요.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인 것 같은데요? 아마 매직 존슨 모습.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아, TV에서. 네. 지금 보셨듯이 계속 반복되는 멘트가 있죠. Just say no. Just say no. 낸시 레이건은 그냥 아니라고 하세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당연히 이 캠페인은 마약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 슬로건 구호는 1980년대를 풍미하고 대표하는 정치적인 구호가 되었죠.